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아무한테나 책임을 떠넘겨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 같아요. 억울할 이유가 없죠. 직접 얘기를 나눠볼 필요는 상대방이 오히려 내가 더 잘못한 거를 짚고 넘어간다? 오늘은 파랑초 1학년 2반의 분위기가 갑자기 심각해졌어요. 1분 단장 영호와 2분 단장 영자가 다퉜기 때문이죠. 두 사람이 다툰 이유론 영호와 영자를 따르는 아이들도 서로 편을 나눠서 대화도 잘 나누지 않아요. 선생님은 직접 아이들을 불러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각자 나름의 이유는 있는데 미묘하게 다른 부분이 있네요. 우선 영자는 영호가 청소나 급식 당번을 정할 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혼자만 하지 않았다네요. 나중에야 영호의 말이 거짓말인 것을 알았어요. 반대로 영호는 영자에게 화를 냈지만 잘못을 한 당사자는 따로 있었어요. 영자의 2분단에 소속된 민수가 수업시간에 시끄럽게 떠드니 분단장인 영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네요. 선생님 입장에선 판단을 내려줘야 할 것 같아요. 자신이 직접 잘못을 저지른 영호, 다른 사람이 잘못을 막지 못한 영자, 과연 누가 더 억울할까요? 몇 번 선택하셨나요? 2번 선택했어요. 1번을 골랐습니다. 저는 2번이요. 몇 번 선택하셨나요? 저는 2번 선택했어요. 2번 골랐습니다. 2번 골랐습니다. 더 억울한 거는 2번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2번 영자를 선택했습니다. 2번이 더 억울할 것 같습니다. 2번.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1번은 본인이 잘못했지만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도 있었다 생각을 해서 2번이 더 억울할 것 같다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제 열심히 했지만 다른 친구들이 열심히 하지 않아서 이제 결과가 전체적으로 안 좋게 나왔던 그런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단체 생활에서 혼자만 자기 핑계를 대고 어울리지 않은 느낌이 들어서 1번을 골랐어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약간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상황 자체를 보지 않고 아무한테나 책임을 떠넘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 같아요. 1번은 자신이 잘못을 직접 저지른 것이니까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2번은 자기가 잘못도 하지 않았지만 자기가 지적받는 것이니까 1차원적으로 뭐 본인이 잘못한 게 아니니까 더 억울하지 않을까. 1번은 본인이 잘못한 거니까 억울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2번을 책임 소재에 대한 명분이나 시스템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짓말한 상대에 대해서 잘못을 피력했는데 상대방이 오히려 내가 더 잘못한 거를 짚고 넘어간다? 가장 잘못된 게 거짓말이라 생각하거든요. 애초에 잘못을 자신한테 뭐라고 따져드는 거에 있어서 더 억울하다고 느낄 것 같아요. 충분히 억울한 점을 피력해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1번 용호 같은 경우에는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핑계를 대면서 혼자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혼날만 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영자는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던 행동에 대해서 혼이 났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생각했던 점을 직접 얘기를 나눠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전에 책임의 소재에 대해서 명확히 나눠져 있으면은 결국에는 키포인트는 역할이고 귀책 사유, 이 책임을 다하라라는 요구를 받은 건데 1번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원인이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억울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영호는 이제 자기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니까 억울할 건 없지 않을까라고 1번도 억울할 수는 있다 보는데 실질적으로 잘못을 한 건 아닌데 책임을 진 거니까 오히려 더 억울하지 않을까. 자기 일 때문이 아니라 책임을 지는 거여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물론 시스템은 이해하지만 근데 이게 사실 수동적인 걸 수 있는데 말해서 바뀌면은 이 상황을 인지하더라도 바꿔지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가지고 소속된 친구를 이제 관리를 못한 것도 있지만 잘못은 다른 친구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억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일본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페널티를 주는 상황이나 사람이나 다시는 이런 상황이 안 나게 잘못한 사람들을 먼저 관리를 하고 직접적으로 잘못한 게 아니라 가지고 더 억울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잘못이 아닌데 그걸로 인해서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1번은 직접적으로 잘못을 한 거잖아요. 덜 억울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기가 잘못한 게 맞으니까 연좌제? 이런 느낌으로 제가 잘못하지 않아도 반의 친구가 숙제를 안 해왔는데 다 같이 뭐 맞는다든지 이랬던 경험이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었던 거잖아요.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거는 아닌 것 같다고 말을 할 것 같아요.